겨울 같은데요? 와, 빙판이. 아, 풍경은 되게 좋은데요? 눈밭이라서. 무서워.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 무서워. 가, 오고 있어요. 가면 가시면 돼. 확실히 양질해갖고 틀리네요, 여기는. 아까 저쪽이 음질해갖고 그렇게 눈이 많았나봐요. 오, 이쁘다. 어, 조심, 조심! 어, 괜찮아요? 어, 미끄럽다, 진짜. 밝은 자리가 아니면. 네, 맞아, 맞아. 옆으로 가면 안 돼. 아, 위험하다, 위험해. 살살 가야 돼. 오, 아, 무섭다, 무서워. 오늘 나무가 왜 이러냐. 난리 났나. 야, 이 타이어로도 조마조마한데, 지우지. 안쪽으로 다니까 뭐 안쪽으로 다니까 길이 별로 맞아. 거기를 밟아야 되는데 몸은 딴 데가 몸이 계속 딴 데로 가. 먼 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미끄러워서 그런지 오히려 그 미세하게도 조정이 잘 안 먹더라고요. 그냥 평길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얘는 계속 일로 가고 그럼 이제 눈길 이렇게 눈길이 결이 있어가지고 다져진 좁은 데로 우리가 라인을 타고 가다 보니까 좁은 거지. 그다 옆으로 살짝 빠졌다가 빠지면 이제 훅 들어 굴곡 들어가지고 겹쳐가지고 막 아~ 눈에 걸려서 넘어졌어. 조향이 흐트러져. 천천히 집중해서.
이게 뭔지 알았어. 그 좁은 길은 먼 데를 봐야 돼. 항상 앞에 보지 말고 먼 데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먼 데를 보니까 훨씬 낫더만. 너무 타보세요. 너무 멀면 안 되고. 너무 멀면 안 돼요. 이게 앞에 살짝 아니, 보면서 가야 돼. 4, 5m를 보면서 가야 돼. 너무 멀어. 앞에도 보고 아니, 여기도 보고 봐봐야 해야지 돼. 되는데 봐봐야 돼. 내가 이렇게 너무 이 앞을 보니까 이 좁으니까 막 더 조그만 데 못 가겠는 거야. 그럼 옆으로 나가니까 막. 거기가 실력이 나오는 걸 보고 잘 본 난 좀 느끼는 두 번째 판에 멀리 보라고 나와야 돼. 아 그렇네요? 나 멀리 안 봐. 멀리 어떻게 멀리 어떻게 내가 떨어져 봐야지 어떻게. 아 진짜 가볍네. 여기는 있잖아. 딱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다 이렇게. 잘 잡아야지 또 든다 해가지고 균형이 약해 나와. 균형이 약해가지고. 오오. 아니 잡지 이제. 균형이 수평을 잘 잡아야지 이렇게. 보통 그러고 사진 찍잖아요. 자랑 자전거 자랑하려고. 야! 나 떨어뜨려서 부러져. 야! 그냥 사시는 거지 뭐. 하셔야지. 아야. 아 이거 안 되겠다.